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오늘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11일부터 계속해서 직원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이 직원들이 가족과 접촉해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. 임시 휴점을 날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이 백화점은 매장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. 오전 11시 30분부로 영업 종료되었습니다. 저희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 종료하였습니다. 이 백화점에선 지난 11일부터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금까지 매장 직원 등 백화점 관계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백화점 14층에서 작업을 하던 공사 임부 4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이 같은 감염은 백화점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백화점 직원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로써 현재 백화점 관련 확진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백화점 측은 전층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작업을 마쳤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울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화점 직원 식당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감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